백인범의 주력 종목입니다. 유한타증권 분당 지점 연결하겠습니다. 백인범 과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장의 주력 종목 묶어주시죠. 네, 뭐 이번 주 주력 종목 SK이노베이션, HMM, 그리고 제이콘텐트리, 대우건설 등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먼저 SK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난 거래일 좋은 흐름 좀 보여줬던 SK이노베이션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유가 호조에 따른 실적도 플러스 알파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호실적 그리고 LG화학과의 이 합의 종료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 업종에 대한 디스카운트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 그간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.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이 박스권 흐름을 약 두 달여간 좀 지켜왔다라는 점에서 우려감도 있지만 시장에선 반대로 기대감 역시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지난 거래일 2차 전지 관련 업종의 이 반등세를 SK이노베이션이 주도했다라는 점은 뭐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이 배터리 점유율 관련 조사에서 우리 업체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점 등이 다시금 부각이 됐다라는 점,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의 가치가 경쟁사 대비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 등이 좀 힘을 받으면서 주가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. 현재로서는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이 다시금 더 크게 유입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주가 29만 원 선 전후를 돌파하느냐 여부를 좀 관찰하시면서 주가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인 만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HMM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HMM 같은 경우 전일 이 산업은행 전환사채의 전환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유입되면서 주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. 그제였죠. 이 산업은행 회장이 온라인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산은이 보유한 이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여부, 그러니까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힌 점 등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급락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.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전환 우려감에 따른 주가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 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뭐 일반 투자자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전환 물량을 곧바로 좀 시장에 매도할 가능성도 높겠지만 이 산업은행 입장에선 이를 바로 좀 시장에 넘기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즉 전환 물량은 곧바로 시장에 출회되기보다는 차후에 이 경영권 매각 시 좀 같이 넘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그간 해운업 포항 등에 따른 기대감 등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갔던 모습이었지만 이 업황 대비 실적 등을 봤을 때 현 주가보다도 더 높은 주가를 예상하는 투자자들도 다수이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이런 전환 우려감에 따른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래도 분할 매매 관점으로 이제 조정 시 일부 매수, 그리고 반등 시 일부 축소 등으로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전략, 그리고 4만 원 부근을 기점으로 보셔야겠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가정하더라도 4만 3천 원대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